예수기야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학생도 이해할 만큼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아이디어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피타고라스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문명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명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 네. 사실 기하학은 뭐 인류 문명과 같이 발달했다고 할수 있겠죠. 강이 범람하는 지역에서 측량 기술이 필요해지면서 자연스럽게 기하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 엄밀한 사유의 기법과 논증을 도입하여서 기하학을 모든 학문의 모범으로 발전시킨 것은 그리스인들의 업적입니다. 인류 역사상 딱한 번만 생겨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하고 항해에서 강이 네. 범람하면서 이 땅의 면적을 재느라고 기하가 처음에 출발했다는 얘기를 저희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학문으로 본격적으로 맞습니다. 발전시킨 건 그리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 화면에 고대 그리스의 지도가 떠 있거든요. 저기 지금 지명들이 써 있는데 저 지명마다에서 위대한 수학자들이 활약을 하신 모양이죠? 약간 오른쪽에 밀레토스 보이시죠? 밀레토스. 네네, 네, 보입니다. 지금 터키 땅입니다. 탈레스는 기원전 6세기에 밀레토스에서 활동한 수학자이자 철학자입니다. 탈레스요. 탈레스는 밀레토스 출신이지만은 이집트에 자주 왕래했고 문명이 발달한 이집트에서 수학과 천문학에 관한 지식을 배웠습니다. 탈레스가 명성을 얻게 되면서 이집트 왕이 피라미드 높이를 구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탈레스는 피라미드의 높이를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대수적인 비례식으로 표현돼서 문제를 해결한 것이죠. 아까 발인용의 정리에서도 삼각형의 닮음이 맞습니다. 나왔었잖아요. 정확히 같은 네. 원리입니다. 여기는 이제 높이를 네. 저렇게 해서 재네요. 왼쪽에 보이는 작은 삼각형과 오른쪽에 피라미드를 포함한 큰 삼각형이 닮은 삼각형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밑변의 길이와 높이의 비율이 같습니다. 밑변을 재고 밑변을 재고 그 대문자리를 비율하고 저 알려주고 높이의 비율이 같다고 그렇게 계산을 했나 그렇게 해서 보네요. 계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삼각형의 닮음은 기하학적인 성질인데 네. 저 밑에 있는 식은 대수적인 식이잖아요. 대수 기하네요. 이게 대수 맞습니다. 기하. 기하와 대수가 상호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좀더 후대에는 그 알렉산드리아 시대 때는 저런 비슷한 방식으로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를 재는 데도 성공합니다. 예전에도 해양 무역이 굉장히 활발해졌던 중세 유럽에서 정복전쟁, 식민지를 개척하고 할때 급속도로 발전하게 할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다에서 자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해양 무역이 본격적으로 흐름을 탔는데요. 근데 그런 것 같아도 이 삼각법이 베이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 삼각법은 어떤 의미에서 무역의 확장이라거나 고비고비에서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